여러분 혹시 중국 가고 싶으세요? 만리장성, 자금성, 중국의 동양적인 아름다움 보고 싶으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가 아 다음 여행으로 중국을 한번 가볼까? 무조건 말리세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의 현실이 어떤지 아시나요? 물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떠냐면요, 우한 도시 자체를 격리를 하고 사람들을 지금 격리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원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감염자가 4,600명을 넘었고요, 지금 106명이 넘게 이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가지고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고가 거의 10일 이상이 걸린 건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10일 늦게 발표가 된다? 이거는 진짜 난리 나거든요?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시기가 춘절이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엄청난 인구가 배에 이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또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삽시간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한국을 포함해서. 아, 무서워 죽겠어요, 지금. 제가 우한에 사는 외국인 올린 유튜버가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This is a city with a population bigger than London. This is usually a very busy street. Usually a very, very busy road. But obviously not today. Not for the foreseeable future. Great to bike though. Nothing. 와, 이게 거의 뭐 재난영화 같아요. 제가 사진도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아무도 없는, 길에 아무도 없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마트인가 봐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 사재기를 해서 제 방에서 안 나오려고. 이거 보고 완전 카오스네, 이거는. 그리고 우한시의 지금 상황들. 지금 이렇게 방독면 쓰고서 돌아다니고 있죠. 사람들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실려가는 사진도 있고요. 뭐 학교에서도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지금 군인들도 지금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요. 아, 군인들은 무슨 죄예요, 또. 재난 영화가 따로 없어요. 이거 한국에서 영화 중에 감기라는 영화 있는데 뭐 그거랑 거의 뭐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이에 수가 늘었네요. 감염자가 5,974명이고 사망자가 132명이에요. 타일랜드 14명, 홍콩 11명, 싱가포르 10명, 일본 8명, 타이완 8명, 오스트레일리아 7명, 마카오 7명, 말레이시아 7명, 프랑스 5명, 미국 5명, 독일 4명, 한국 4명, UAE 4명, 캐나다 3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1명, 핀란드 1명, 네팔 1명, 스리랑카 1명. 와, 이거 진짜 많이 퍼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이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라요. 5 million people left Wuhan before China quarantined the city to contain the coronavirus outbreak. 5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와, 이거 상상해 가세요. 500만 명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지금. 당연히 뭐 중국으로 많이 갔겠지만 이 중에 해외로 간 사람 없을까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돈만 많으면 다 싸들고 외국으로 나가겠죠. 탈출하는 거죠, 탈출. 와, 이거 지금 제가 영상 만드는 와중에 새로운 기사를 봤는데 우한 떠난 500만 명 중 한국행은 6,430명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1월 한 달 동안만 태국으로 2만 5천 명이 나갔고 싱가포르 1만 6천 명, 도쿄 9천 명, 한국 6,400명 이렇게 나갔네요. 와, 진짜 걱정이고 여러분 당분간은 한국도 좀 자제하세요. 한국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엄청 예민해요. 제가 살고 있는 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이러스에 둔감한 편인데 보세요, 이거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마트에 마스크를 사러 왔는데 마스크도 매진이래요. 네, 지금 여러분한테 밖에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건데요.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중국처럼 사람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평소보다는 확실히 좀 덜 붐비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요일은 아예 진료를 안 한다고 하네요. 중국 방문자는 병원 안 버티고 마시고 병원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진료 시간이. 지금 처방 받았는데 다행히 그냥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몇 방지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확진자가 4명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에 대한 그런 썰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 이 수산물 시장에서 여우, 고알라, 개, 공작새, 백조, 늑대, 토끼, 사조, 뱀, 캥거루, 악어, 낙타, 지네, 동키. Nope.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먹는 거야? 심지어는 박쥐를 먹습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기라고 하네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발표를 낸 상황이에요. 저도 뭐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거는 절대 중국은 가지 마시고 최소한 몇 개월은 진짜 상상도 하지 마세요. 중국의 시자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중국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한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500만 명이 우한에서 탈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중국 전체가 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절대 가지 마세요. 만약에 이전에 중국 여행 다녀오셨다면 병원 가서 꼭 체크 받아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 항상 쓰고 나가세요. 저도 당분간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좀 중국을 이번은 도와주셔가지고 바이러스가 좀 빨리 하루빨리 멈추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중국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항상 조심하시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아셨죠?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Masalama. 안녕.